저만의 공간이잖아요. 정주 씨는 실험 장소가 꽤 마음에 드는 눈치다. 오정주 24세 영어 강사. 실험 장소는 새로 신축한 오피스텔로 26제곱미터다. 복층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방 곳곳엔 지원자들이 인터넷만으로 살아가는지 확인할 CCTV 3대가 설치돼 있다. 제작진이 제공한 것은 쌀 2kg과 물 한 병, 간편한 옷 한 벌과 비상시를 위한 무전기가 전부다. 그리고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 집 구경에 신이 난 정주 씨. 바깥 세상과 단절돼 한 달간 살아갈 공간이다. 하긴 뭐 내가 빨래할 게 뭐 있나? 옷도 없는데. 근데 여기 되게 좋은데요?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어찌됐든 저만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를 감금을 하시긴 하시지만 어찌됐든 저만의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고요. 인터넷이 있어서 그런 걸까? 여유 만만이다. 뭘 입어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이거요? 아 이거는요? 이거는 뭐냐면요. 그냥 제가 못 나가잖아요. 근데 가끔 뭐 우울할 때도 있고 음악으로 달래기가 좀 힘들 때도 있으니까 물 담아놓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했죠. 엄마 생각하고 친구 생각하고 엄마, 부처님 어머니... 생각하고 두 개만 하죠. 아니요 하나. 원칙은 원칙, 불필요한 물건은 압수. 네 가져갈게요. 그럼 저는 이렇게. 타협 끝에 빈 맥주병 하나가 추려졌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물건이 빠졌다. 이거요? 렌즈를 꼈는데 렌즈 통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둘 넣었어요. 다음날 정주의 오피스텔. 정주 씨는 자신만의 살림에 재미를 붙였다. 몇 살인데요. 마우스 받침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익숙치가 않아서요. 이걸로. 그래서 지금 좀 흐뭇해요. 이렇게 찾아가는 재미. 우선 그 바구니에 넣으려고요. 우선 넣고 라면을 사야겠어요. 라면을.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를 다시 먹어볼게요. 커피. 근데 좀 뭐 씻을 거, 네. 치약, 칫솔, 네. 수건. 아 그런 것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건은요 이 옷으로 그냥 닦으면 되고요. 지금 오늘 아침 하루 이틀이죠. 아 걱정 마세요. 제가 돈을 꼭 벌 거거든요. 제가 이 저에게 주신 이 3만 원을 가지고 충분히 제가 우선 사람이 먹고 봐야 되잖아요. 먹어야지 이 배가 든든해야지 다른 일도 하니까 이 우선 배를 채운 다음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계획이 다 있어요. 나름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만으로 한 달 살기를 위한 나름의 생존 전략이 있는 모양이다. 이미 돈벌이도 생각해놨다. 저의 계획은 인터넷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서 사람들에게 뭐 동정심을 구하든 아니면 뭐 저한테 인터넷으로 부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다른다. 뭐 냄비로 주시던지 아니면 뭐 커피도 좋고 뭐 가끔 목마르니까 뭐 맥주도 좋고 아무튼 그 밖에 모든 거 다 된다고 하고 할 수 있는 데 최대로 해서 방송을 해드리겠다. 방송을 할 사이트를 정주 씨가 찾은 돈벌이는 인터넷 개인 방송국 광고 수입을 얻겠다는 의도다. 한 달 동안 안산의 뭐 오피스텔에 갇혀 사는 정주입니다. EBS 리얼다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저렇게 보면 네. 저희 EBS가 정주 씨를 아예 그냥 무슨 감금시켜놓고 그쵸? 그래서 제가 또 지금 다시 바꾸려고요. 감금시키시는 건 아닌 거 알죠? 제가 제 발로 스스로 들어온 것도 알죠? 그런데 참 슬프네요. 오늘은 방송 준비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뜻밖의 새파란 20대에 어울리지 않는 트로트다. 안녕하세요. 80년대 음악방송 오정주입니다. 네 오늘은요 한영애 씨의 목포의 눈물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목포의 눈물이 이 버전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이 노래가 이 가슴을 이렇게 후벼파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이 버전 말고 다른 버전들을 좀 불러봤지만 이 노래 이 한영애
언니가 부른 노래가 좀 어렵더라고요. 따라 부를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따라 불러볼게요. 정주 씨는 직접 노래까지 할 작정이다. 개인 방송국이니 무엇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과연 흥행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를 일이다. 정주가 에어컨 리모컨을 마이크 삼아 손에 들고서 열심히 목포의 눈물을 따라 부른다. 지금 애달픈 청춘은 정주 씨다. 대명천지에 방에 갇혀 인터넷만으로 살기는 간단치 않은 일. 어? 여기는 사랑이로 나왔는데 뱃노래네요. 근데 어려워요 이게 사실. 며칠 왜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연습해보고 더 완벽하게 해서 제가 방송해 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경기도 안산시 정주의 오피스텔. 아, 이 안 받아 왜? 전화가 없어 친구들과 연락을 할 수 없었던 정주 씨. 인터넷을 뒤진 끝에 공짜 전화를 찾아냈다. 69 수신자보다 통화. 수신자보다 지금 친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네. 안 받으면 어떡해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얘가 제 친구인지 아닌지 지금 알아보려고요. 뭐야 얘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과연 받는 친구가 있을까? 아 뭐야 아닌데! 얘 일부러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지금 골탕 먹이려고. 누리야! 누리야 언니야! 정주 언니! 어! 나 계속 언니야 언니 계속 외쳤잖아. 아 몰라. 나 몰라. 나 밥도 못 먹었어. 아무것도 못 먹었어. 아 없으니까. 앞으로 내가 이거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할 테니까 너 언니 거부하지 말고 꼭 받아야 돼. 꼭. 언니가 지금 전화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너는 이만 이걸로 끝내자. 언니가 또 전화할게. 이게 시간 생겨가지고 아 이거 진작에 아까부터 할 거 왜 이제 알아가지고. 또다시 시도. 아 영원아 나야. 오정주 오정주 오정주. 어어. 나 빨리 구출해줘. 아 뭐 나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 지금 하루밖에 안 됐잖아. 야, 너 와서 와. 이 살아봐. 너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갇힌 공간 친구의 목소리를 들으니 기운이 나는 정주 씨. 인터넷이 있어 가능했다. 가지고 돈 벌려. 괜찮지? 희망. 희망. 뭐 기쁨? 왜냐면 얘 이 선으로 인해서 제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거든요. 네.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얘 때문에 진짜 제가 이런 날이 올지는 진짜 몰랐는데 희망이라는 단어는 뭔가 되게 추상적이고 좀 더 거대한 거에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 희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방송할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꼬마 학생이 이 웹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음악 방송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저에게는 개인 방송국 선배잖아요. 그래서 모니터 중이에요. 이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하나. 방송국 개국에 앞서 시장 조사를 하는 정주 씨. 지방에 사시는 분이 그 노래도 부르시고 이 지아 저 먹어 이거. 아니야 왜 안 줘? 사투리로 이 걸쭉하게 게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호소해. 빈 맥주병에 봉지 커피를 넣어 호사도 부려본다. 근데 요즘에 수돗물도 먹어도 된다던데. 정주가 맥주병에 수돗물을 담는다. 요만큼. 밥보다 커피를 좋아하는 정주 씨. 단절된 생활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커피였다. 맛있어. 밖에서 사 먹는 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맛있을 리가 있겠는가.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중이다. 그날 밤. 네, 언니 네.
인터넷 개인 방송국의 생명은 차별화. 오늘은 후배를 미스 코리아로 둔갑시켜 인터뷰를 연습하기로 했다. 나는 그럼 무슨 기업이야? 너는 미스 코리아 서울 진 이영주. 너무 어렵게 모셨어요. 엄청 어렵게 모셨는데 이제 막 미스 코리아 서울 진으로 당선된 자 이영주 씨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아 영주 씨. 아, 예, 안녕하세요. 아유, 어머, 너무 축하드려요. 어떡해. 근데 어쩜 그렇게 예쁘세요? 아, 네, 엄마가 예쁘게 나와주셔가지고. 친구 여러분들, 샤넬 어떠고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대표 미인이에요. 네. 진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그만 말하세요. 네. 아, 나 신나요. 광고가 생명이에요, 광고가. 광고가 많아야지 제가 먹고 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키시는 것들은 다 할 거고요. 그에 상응하는 광고료를 저희 계좌로 입금해주세요. 어때요? 지금요 5분 남았습니다. 스탠바이 5분 전. 드디어 정주 씨가 인터넷 방송국을 개국하는 날이다. 우선 음악을 틀고요. 연습한 만큼 좋은 결과를 내야 할 텐데. 예, 안녕하세요. 오정주 방송국의 오정주입니다. 저는 오늘 첫 방송이고요. 저는 지금 EBS 리얼 실험 프로젝트 X라는 곳의 실험자로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도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반응을 보내온다. 피드백이 빨리 이루어지는 만큼 순발력은 필수다.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쪽에 보이시는 거는요. 여기가 냉장고고요. 네, 냉장고고 그리고 이쪽이 사실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저기 되게 좋은 세탁기가 있는데요. 쓸 수도가 없어요. 제가 옷이 한 벌밖에 없어서. 그리고 이쪽에 저를 24시간 정주 씨는 특별한 자신의 상황을 아이템으로 삼았다. 사실 CCTV에 갇혀 사는 사람이 흔할까? 복층 2층을 올라가는 복층 구조의 오피스. 일기를 쓰듯 편하게 얘기도 하고. 제가 또 이곳에서 한 달을 또 지내야 돼요. 지금 일주일이 넘었나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인터넷으로 방송을 듣고 있었다. 본색을 드러낸 것은 이때. 네, 한 달 동안 이곳만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곳에서 이제 돈을 만약에 마련하게 되면 뭐 인터넷으로만 옷을 살 수 있어요. 뭐든지 인터넷으로. 광고를 원하는 사람의 사연을 받아 방송하고 대신 광고료를 받아 수입을 올리는 구조다. 적지 않은 사람이 인터넷으로 방송을 들었다. 수입으로 연결될지는 알 수 없는 일. 정주 씨는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요. 인터넷만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정주 씨의 첫 방송. 오정주 24세. 함께하는 300일을 맞아서 내일 모레가 300일이래요. 그래서 지금 방송에 들어온 것 같은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고요. 내일 모레까지 제가 광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그럼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뜻밖의 광고 신청도 받아 수입을 올리게 됐다. 계좌를 조회해보니 적지 않은 돈이 입금되어 있었다.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이렇게까지 보내주실 줄은 몰랐어요. 광고료로 얼마 들어온 거예요? 63,260원. 그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친구가 보내준 거는 아마 사랑의 정주였고요. 왜냐면 제가 친구 광고를 하나 해줬거든요. 남자친구를 구한다는 광고를.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잘 모르겠어요. 좀 책임감이 더 드는데요. 바깥 세상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 인터넷이다. 감사합니다. 또 조만간 또 시킬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요 택배가 왔거든요. 네,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 얼마 사신 거예요? 지금요? 광고로 들어온 거에 반 정도 산 것 같아요. 금액이? 금액이 4만 한 5천 원 가량 정도 되는 금액이. 잠시만요. 첫 방송의 수입으로 장을 푸짐하게 번 정주 씨. 얼마나 기쁜지 말하다 말고 우유를 벌컥벌컥 마신다.
마침 방송 중이라 시청자들에게도 자랑을 하자 순식간에 댓글이 달렸다. 정주 씨의 마음까지 전달된 것이리라. 정주가 생닭을 두 손으로 잡은 채 어쩔 줄 몰라 한다. 아예 오늘은 요리를 주제로 방송하기로 했다. 어떻게 이걸 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닭 손질. 도마도 칼도 없으니 맨손으로 뚝딱. 그래도 즐거운 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닭다리는 하나만 먹으려고요. 그래서 저 혼자 다 못 먹으니까 네, 저거는 두고 할래요. 뚝뚝하죠, 저? 이 노래는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노래예요. 오늘 해먹을 요리는 닭 카레볶음이다. 감자와 채소를 썰어놓고 카레를 넣어 익히는 요리. 모처럼 영양 보충을 하게 됐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시청자들의 따뜻한 응원은 최고의 양념이다. 드디어 요리가 완성됐다. 맛있겠죠? 저 이거 먹어봐도 돼요? 정주 씨는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통해 보고 있는 시청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것은 아닐지. 지금 들으셨던 곡은요, 아코니 부른 론니라는 노래인데요. 저 이제 론니하지 않습니다. 치킨이 있어서요. 인터넷만으로 한 달 살기 벌써 15일째다. 빨리 끝내야 돼. 뭐가 아, 네, 원래 이렇게 사는 애가 아닌데 너무 불쌍하다. 뭐가 불쌍해? 뭐가 불쌍하냐고요? 그럼 저랑 바꿔보실래요? 한 달 동안 제가 카메라 들고 있을 테니까 피디님이 여기 계셔보세요. 엉뚱하고 밝은 정주 씨지만 조금씩 지치는 모양이다. 상당히 즐기신 것 같은데. 즐기지 않으면 미치니까요. 즐기기라도 해야죠, 그러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런 카피도 모르세요? 잘 차려 입어봤자 갈 곳도 보여줄 사람도 없는 정주 씨가 옷을 고른다. 정말 이곳에서도 나름 꾸밀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제 만족을 얻고 싶은 거죠. 이젠 화장품까지 욕심을 낸다. 상품평을 쓰면 추첨을 통해 자사 화장품을 보내주는 사이트에 응모를 했다. 후기를 쓰고 만약에 그 상품이 얼마나 저한테 욕이 나게 쓰일지에 대해서 제 상황과 이 실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었거든요. 정주가 맥주 배달이라고 친다. 인터넷으로 맥주를 주문하려는 정주 씨. 물어볼게요. 뭐야? 택시번호는 안 됐다고? 여기는 뭐 치킨집도 없어. 방송도 잘 되고 돈도 벌었지만 외로움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냉장고에서 무엇을 꺼냈는데? 가만 보니 맥주병이다. 아예 병나발을 분다. 맥주예요? 아니요. 그냥 담아둔 물이에요. 답답한지 물을 맥주로 생각하고 마시는 정주 씨다. 이거는 티. 정주가 인터넷에서 주문한 티셔츠를 괜찮아. 이리저리 몸에 대본다. 괜찮죠? 화장품 경품 신청을 했던 정주 씨, 화장품 회사에서 답장이 왔다. 저 보내준대요. 화장품. 아, 그전에 신청한 거야? 네. 아니, 그런데 그게 진짜로 만약에 그 주는 거면. 요즘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제품이어서 정주 씨는 더 신이 났다. 기대 아프면 신호가 진짜 좋은 거고 이거 그 잘 나간다는 정주가 설레는 얼굴로 배달 온 화장품을 살펴본다. 이거 아 화장하려고. 아 거울 여기밖에 없으니까. 네. 또 저 또 이거 하신 거 보고 또 깜짝 놀라지 마시라고요. 좀 하면 좀 괜찮다고요. 이거 얼굴에 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생각보다 다양한 제품이 왔다.
실험 이후 처음 화장품을 바르게 된 정주 씨. 자신에게 만족과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화장품을 원했다. 지금은 좀 알록달록한 것 같아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누구지 싶을 정도로 좀 오늘은 좀 조신하게 분위기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의 두 볼이 발그스름 맺었다. 낯설긴 한데요. 왜냐하면 맨날 허옇게 나왔으니까. 지금은 좀 알록달록한 것 같아서. 특별한 방송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정주 씨. 그런데 시작부터 얼굴이 어둡다. 제 얼굴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만나는 시청자들, 익명을 무기로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했다. 채팅창엔 화장이 술집 여자 같다는 등의 온갖 성적인 글이 떠오른다. 표정 관리를 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정주 씨. 일요일이라 그런지 다른 때보다 시청자 수도 많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 네. 아, 지금 채팅창이 아주 난리가 났군요. 네. 방송을 할 수 없을 만큼 댓글들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인터넷의 익명성이 폭력으로 둔갑했다. 참다 못한 정주 씨가 방송을 포기했다. 인터넷 역시 사람 사는 세상인데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아니 이런 분들은 자기 여자친구나 자기 주변의 엄마나 뭐 동생 뭐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럴까요? 이런 무슨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싫은 게 진짜 온라인상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또 오프라인상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온라인상으로 그런 성적인 농담부터 시작해서 뭐 욕이며 뭐 그런 걸 딱 늘어놓으시다가 그런 분들 또 만나면 아유 안녕하세요 아무렇지 않게 그럴 거 아니에요. 마음먹은 방송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끝이 났다. 정주가 화장을 지워버린다. 마음이 상한 정주 씨, 다짜고짜 인터넷 선을 뽑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선은 정주 씨에게 희망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없는 절망이다. 정주가 인터넷 선을 뽑아버린다. 선은 왜? 통로가 통로 나름이어야죠. 통로가 통로 같지도 않은 그런 거죠. 이렇게 좁은 데인데 꾸역꾸역 들어가려니 힘들고 나오자니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서 확 자르는 거죠. 정주 씨는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 선생님 저 사당역 가고 싶어요. 진짜로. 그나마 접속되는 사람이 있어 위로가 되는데 예고도 없이 정전이 됐다. 선생님. 지금 뭐예요? 잠이 오지 않자 비상용 랜턴을 들고선 정주 씨. 가벼운 불면증이 깊어질 모양이다. 혼자만의 놀이로 자신을 위로한다. 정주가 손으로 그림자 놀이를 한다. 이번에 귀. 우울한 며칠을 보내던 때 뜻밖의 일이 생겼다. 다급한 정주 씨의 몸짓.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제작진이 달려갔다. 정주 씨, 저요. 저 허영 PD요. 왜?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오기도 왔는데 누가 온지도 모르겠고 뭐 계속 왔다 갔다 막 모르고 막. 저 사람이요? 두 사람이 인터폰 모니터를 확인한다. 그리고 여기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를 아는 사람, 제 친구도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피디님밖에 모르는데 피디님밖에 올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열어봐요. 누군 줄 알고. 그리고 문을, 이 벨을 누르는 것도 아니고 여기를 막 이렇게 두들기는데 문을. 말이 되는 소리래. 사건이 벌어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인터넷 방송의 막말로 마음이 상한 정주 씨는 크게 놀랐다. 이후 정주 씨는 예민해져 갔다. 오로지 인터넷으로만 소통하다 보니 기분 전환도 쉽지 않다. 정주가 오피스텔 창가를 이리저리 서성이고 있다. 바깥 세상이 그리운 것일까? 창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네? 뭐였어요?
이거 끝나고 병원에 좀 가야겠다고요. 네? 무슨 병원? 정신과. 정주 씨는 제작진에게 불면증을 호소했다. 밤이 되면 잠을 못 주무시네요. 네. 그냥 뭐. 그 인터넷 방송할 때는 채팅이나 이런 걸로 얘기할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새벽이라 뭐 메신저 해도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영화 보다가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와요. 정주 씨가 걱정돼 전문의를 초빙하기로 했다. 닫힌 공간에서 인터넷만으로 한 달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먼저 문진이 시작됐다. 제가 잠을 많이 못 자는 편이거든요. 김종현 정신과 전문의. 좀 수동적으로 변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육체적인 활동이라는 것도 변했기 때문에 어떤 수면이나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받으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기분은 좀 어떠신가요? 기분이 좋지 않은 걸 많이 마이너스 10이라고 그냥 계속 0인 상태? 무덤덤한 상태? 네. 그냥 흔히 걱정하거나 기뻐할 일들이 별로 없거든요. 공간이. 기계적이고 인위적인 어떤 그런 조작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의 어떤 대인관계에서 좀 있고 혹은 감정이 차단된 상태에서 어떤 일시적인 불면증을 좀 보이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물론 상당히 지금은 표정은 밝으시고 뭐 별다른 문제는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조금 이 상태가 더 지속됐을 때는 가벼운 우울증이나 불안증,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불면증이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주 씨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치료하려 애를 썼다. 일부러 밝은 음악을 들으며 기분을 전환하려 노력했다. 정주가 음악에 맞추어 이리저리 몸을 흔든다. 정주 씨는 나아질 수 있을까? 정주 씨가 이번에 구입하려는 것은 이불. 불면증에 도움이 될까 해서다. 이게 베개랑 이불을 주나 봐요. 바로 다음 날 배송된 이불. 오정주님? 네, 맞는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 좋아. 이불 시켰는데 이불 왔어요. 이거 다. 아, 베개는 안 시켰네? 편안하지 않은 잠자리도 불면증의 한 이유가 됐을 것이다. 정주 씨는 이렇게 자신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 딱딱한데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쌀을 넣은 베개. 농담을 할 만큼 여유도 찾았다. 이거 쌀 겨루 그거. 베개 속이 쌀이 되어 있어요? 건강 베개 모르세요? 정주 씨의 노력으로 한결 아늑한 방이 꾸며졌다. 인터넷만으로 한 달 살기 벌써 3주가 지났다. 그 기간은 어떤 의미일까?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은 아니었을까? 정주가 어두운 창가에 앉아있다. 그냥 빗소리가 좋아요. 빗소리가 좋고. 인터넷으로 한 달 살기의 정주 씨. 외로움의 틈만 나면 인터넷으로 친구와 접속한다. 너 나 잊었니? 아니지. 야, 언니랑 지금 놀자. 언니 지금 조심해. 자, 이제 들어간다. 자, 준비해. 언니, 왜? 얘 어디 갔어? 영주야. 으이, 영주야. 놀려 그랬던 얘 그때 갔어. 영주야, 언니가 지금 얘기하잖아. 야, 나 여기 있으니까 무슨 조울증 걸린 사람 같아. 금방 좋아했다가 방금 그랬잖아. 실험이 진행될수록 감정 변화가 커진 것은 사실. 야, 언니 이어폰으로 줄넘기도 할 수 있어. 스스로 밝아지려 애쓰는 중이다.
인터넷만으로 생활할 수는 있다. 하지만 행복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 듯하다. 장마다 마음까지 눅눅해지기 쉬운 계절이다. 정주 씨가 인터넷도 하지 않고 2층에 올라가 앉았다. 웬일인지 꼼짝도 않는다. 가만 보니 울고 있다. 인터넷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 탓이다. 오정주 24세. 건반 번지르르한 감옥이요. 누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사람? 친구들? 인터넷만으로 한 달 살기 3주가 넘자 외로움을 심하게 타는 정주 씨.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엉뚱한 대책을 내놓는 정주 씨. 저에게 강아지를 사주시는 건 어때요? 강아지는 왜 필요하세요? 강아지를 키우고 싶고 강아지 보고 싶고 강아지랑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세 가지. 정주 씨가 인터넷 통해서 구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인터넷 얘기 좀 그만하세요. 구해주시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럼 되는 게 뭐예요 도대체? 강아지 너무 키워졌다. 너무 외로워가지고 말을 상대가 너무 필요했다고. 해주세요. 왜 안 돼요? 아, 해주세요. 아 눈물 나. 마음 붙일 대상이 필요한 모양이다. 직접 인터넷을 통해 강아지를 구하기로 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걸림돌이 있다.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경남 김해예요. 욕설로 중단했던 인터넷 방송을 다시 시작했다. 제 스스로 들어왔다는 그 자괴감에 빠져서 네, 나름의 스트레스와 고독감, 외로감 같은 것들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어떻게 잘 버텨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그런 유기견이나 강아지를 키우기 힘드신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강아지나 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강아지를 거저 얻을 수 있을까 해서다. 어떤 분이 지금 저에게 강아지를 주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강아지를 얻는 게 가능한 것일까?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반갑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유기견을 지금 올체나다 키우고 있는데 아, 네. 제가 지금 야채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제 밥을 주는 체류를 제 이름이 안 돼요. 아, 네. 아까 청주 시동이 이런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청주 시동 맡아줬으면 좋겠거든요. 아 그러면 저야 감사하죠. 오! 진짜 귀여워. 완전 귀엽다. 실물 대신 이메일로 사진을 먼저 받았다. 제가 사랑을 줄 수 있는 무언가 생긴다면 당연히 좋죠 그러면. 너무 좋죠. 강아지 이름부터 지금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정주 씨는 인터넷으로 또 새로운 시도를 한다. 대단합니다. 네, 중국집이죠? 예, 예 어디십니까? 저 죄송한데요, 혹시 네. 뭐지 자장면 한 그릇도 배달이 되세요? 어디신데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마가 사실이 됐다. 신이 난 정주 씨. 의자는 한 대로 배달 되는데요? 돈은 어떻게 지불하실 거예요? 큰일이다. 자장면 한 그릇 값이 인터넷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네. 거기 입금 시키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불러주세요. 예. 네. 정말 곧이어 배달된 자장면. 오랜만에 정조 씨 입이 한방만해졌다. 어떻게 맛있겠다. 실험기간 외로움과 우울함으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던 정주 씨. 처음으로 폼나는 외식을 하게 됐다. 정주가 자장면 한 젓가락을 입안 가득 집어넣고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양념 묻은 얼굴로 행복하게 웃는다. 어느 화창한 오후. 뉴스를 검색하던 정주 씨 눈에 띈 기사 하나. 어르신들이 밥을 하루 종일
그거 한 끼 드시는데요. 못 드시는 것 같아요, 이제. 지원이 끊겨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이다. 정주 씨가 아이디어를 냈다. 인터넷으로 무료급식 지원금을 모금하는 것. 저의 계획은 제가 지금 이 기사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 청도 YMCA에 이 국수를 못 드신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이 제발 도와달라고 제발 부탁드린다고 해서 정말 구구절절하게 쓰는 거예요. 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모금 사이트를 운영한다. 그곳에 기사를 올리기로 했다. 네티즌 500명의 호응을 얻을 경우 지원금도 받고 모금 활동도 할 수 있다. 한 그릇에 900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900원, 그러면 9,000원이면 10그릇이고 9만 원이면 100그릇인데. 정주 씨가 희망하는 금액은 1,000만 원. 꼭 제가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무료 급식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터넷 방송도 활용하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오! 왜요? 지금 아까 지금 14분이었거든요. 저 이 뭐지? 급식소 도와주려고 서명 하신 분들이 지금 벌써 21명 됐어요. 2시간 만에. 모금 방송을 하기로 한 날. 방송해가지고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겠어요. 오늘 방송이 중요하겠네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이 가열차게 열심히 했다. 연애 때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고 시작했는데 한 번도 안 들어왔어. 어찌 된 일인지 접속하는 이가 없다. 아닐까요? 미치겠네. 애타게 기다린 끝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었다. 그리고 모금 활동도 열심히 벌였다. 여기 아래 부분에 청주 YMCA 무료 급식소에 도움을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고라에서 온라인으로 서명을 하면 돼요. 그래서 댓글 하나당 100원씩의 그 금액을 도울 수가 있을 거예요. 취지에 동의한다는 얼굴도 모르는 이들의 고마운 댓글들 진심이 통한 모양이다. 인터넷만으로 사는 생활에 지쳐가던 정주 씨 힘을 얻었다. 자막 실험 27일째 정주의 오피스텔. 여보세요? 응. 이모! 응. 정주! 응. 이모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수를 지원 못한대요, 거기서. 네, 마침 거기가 청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모한테 전화했지. 서명해 달라고. 이모 뭐라고? 실험 28일째 정주의 오피스텔. 누구세요? 아이고, 강아지 왔다. 기다리던 강아지가 도착했다. 유기견이다. 네, 얘예요? 제가 잘 키울게요. 어디 봐봐. 어머, 예쁘게 생겼네. 빨리 안녕하세요 인사해. 너도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니까 꿀 줄게. 근데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 벌써 얘랑 한 100마디 한 것 같아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물 줄게. 정주 씨는 쉬지 않고 말을 했다. 물 마셔. 그만큼 외롭고 대화 상대가 그리웠던 네. 것이리라. 너 이름 뭘로 할래? 너도 카메라 봐? 신났어 아주. 정막하던 강아지 놀이터로 변신했다. 덕분에 엉덩이를 붙일 새가 없는 정주 씨. 신났어. 얘 또 무좀 쌌나 봐. 어떡해. 그날 밤
새 식구가 들어와 정주 씨 생활이 분주해졌다.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용변 가리기다. 너 집에 싸우면 안 돼. 알았지? 빨리 해. 네, 빨리 해. 네, 네. 그지? 꼬맹아! 강아지가 바닥에 엎드려 발바닥을 핥고 있다. 오늘은 강아지와 함께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템테이션이라는 그룹이 불렀던 마이걸이란 노래. 정주 씨 인터넷 방송의 첫 번째 출연자인 셈이다. 여기 봐봐. 여기. 아 예뻐. 여기 예쁘죠? 여기. 그렇지. 네, 얘가 왔는데요. 아, 개요. 근데 네, 굉장히 순하고요. 봄날이는 좀 슬픈데 그래서 예쁜 이름이 있으면 투표해가지고 얘 이름을 정하도록 할게. 그치? 너도 이름이 없지? 여기 봐봐. 여기. 아 예쁘다. 예쁘죠? 네, 그래서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강아지 이름을 짓지 못해 시청자들의 아이디어를 빌리기로 했다.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의견들. 드디어 이름이 결정됐다. 유기견인 강아지의 이름은 사랑이. 왜 사랑이라고 지을까 했냐면요. 이 강아지가 이 개가 작은 소리에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뭔가 경계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어서. 정주 씨의 외로움이 덜어질 수 있을까? 29일째를 맞는 정주의 오피스텔. 정주 씨는 새로운 일거리로 밤을 지샌다. 무료 급식소 지원을 위한 인터넷 모금 활동. 모금이 가능한 500명의 동의를 얻기 위해 네티즌들에게 호소하는 중이다. 5일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 분명히 가능한 거고 사실 이거는 목표치가 한 달 예정을 한 500명을 채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한 달 안에 500명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할 거는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30일 만에 500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 노력이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보여주신 성원은 헛되지 않게 쓸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500명이 안 돼도 500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인터넷이 마음을 움직이는 메신저가 될까? 인터넷만으로 한 달 살기의 마지막 날, 남은 쌀로 밥을 지은 정주 씨. 바깥쪽이 타서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저거 밥물이 아니고 거의 꺼부물인데 저거. 노노노. 숙면색이 아니고. 그날 밤. 그동안 생계가 되었던 인터넷 방송 역시 마지막 방송이다. 한 달 새 수척해진 얼굴이지만 정성껏 화장을 한다. 실험 성공을 자축하는 의미이자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준비. 후련함 반, 설레임 반, 마음이 복잡하다.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마치면 이제 집에 가요. 집으로 가는데 이 마지막을 준비한 사람들의 마음 현상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안부를 묻고 축하를 해준다. 인터넷은 소통의 도구이자 마당이다. 일진 뭐 오빠처럼 혹은 친구처럼 너무나 다정하게 얘기해 주셨을 때 이렇게도 온라인상에서도 이렇게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구나. 그래도 인터넷만의 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주 씨의 판단. 시청자분들이 일주일에 대한 한 달 정도 더 있으시라고 해서 정주 씨가 인터넷은 마음이 오가는 도구지 체온이 있는 마음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코 수월하지 않았던 정주 씨의 인터넷만으로 한 달 살기. 응원해준 이들이 있어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정주가 처음 왔을 때의 옷으로 갈아입은 후 카메라 앞에 선다.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는 정주 씨. 마지막 방송을 잘 마치고 옷까지 차려입었지만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다. 정주가 사랑이를 안고 간다. 너도 좋지? 실험에 성공한 정주 씨의 소망은 뜻밖의 소박하고 단순하다. 한동안 좀 인터넷 없이 살고 싶은 건 그거는 변함없고요. 그리고 어디 좀 한적한 곳에 좀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이 낮에 나왔다면 조금 좀 멈칫멈칫했을 것 같은데 그냥 이 또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뭔가 이 기다리고 생각할 그런 시간 여유를 좀 하루 정도라도 갖고 싶고 정주 씨에게 실험은 인터넷으로 못하는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기회였다. 밝고 명랑한 성격의 정주 씨 인터넷 방송으로 적지 않은 수입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외로움은 가장 큰 장애.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느라 애썼지만 결코 쉽지 않았다. 그래도 자신과의 약속대로 인터넷으로 한 달 살기를 잘 마쳤다.